그거 준비하셔야죠. 때가 되었는가? 준비를 해봅시다. 아빠로 놀이동산 만들기. 저번에 이사 오기 전 집에서 매조미한테 그 놀이공원을 같이 가기로 했다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아빠랜드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매조미가 그 맛을 잊지 못했는지 맨날 그 놀이동산 그거 좀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획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약도 먼저 그립시다. 오케이. 우리가 기획했던 것들 왼쪽 아래부터 차례로 신내낚시, 회전접시, 롤러코스터, 사격, 스낵코너, 레이저피하기, 공포의지, 퍼레이드입니다. 만들기 전에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개조해야지. 텐트가 공포의 집이 될 겁니다. 입구를 이쪽으로. 그렇게 순조롭게 집안을 개조하던 중 준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몇 분 남았는데 매주 올 때까지? 뭐 30분? 30분? 그럼 찍을 때가 아니네. 그냥 그 내려놓고 같이 그냥 합시다. 그냥. 30분 뒤 김한혜는 매조미 마중을 나가고 저는 집에 남아 디테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매조미 운동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이요? 살 빼려고. 뺄 살이 어디 있죠? 살? 있잖아요. 어디? 그 살이에요? 네. 엄청난데요? 살이 엄청 많죠. 이제 곧 매조미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기다려줍시다. 네! 아빠랜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 일단 지도를 받으시고요. 잠깐만요. 물 좀 먹고요. 네. 일처리 순서 확실하네요. 착한 어린이는 우선 손부터 씻고 오셔야겠죠? 네. 자, 근데 이거 충전을 안 시켜놔가지고 안 나와. 진짜 개경한가? 그냥. 아쉽지만 오늘은 마이크 없이 그냥 하도록 하죠. 예전에보다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어디죠? 집이요. 우리 집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물고기요. 물고기. 자, 실내 낚시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2층 실내 낚시터고요. 자, 올라가세요. 김한혜 씨는 매조미한테 찌를 어떻게 끼우는지와 이제 어떻게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복장 준비를 해야 하니 김한혜에게 안내를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네. 제가 없는 사이 이런 부조리가 벌어지고 있었다니 미끼를 너무 만난 걸로 준비해뒀나 보네요.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빰빠바밤빠바밤빠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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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빠
볼 테니까. 예, 원래 이렇게 얼굴만 동동 떠다니게 편집하려 했는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화면에 숭하게 나오길래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 모자이크를 조금 첨가했습니다. 자, 물고기 잡는 거. 자, 잡습니다. 우와, 맛있는 지렁이네. 쭈쭈쭈쭈쭈쭈쭈. 아, 아. 계속 쭈그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도가니가 힘들어서 그럼 다음 이동 장소 이건 무엇일까요? 다음 놀이기구로 얼른 넘어가 봅시다. 자, 회전 접시입니다. 회전 접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앉아서 이거를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 꼭 잡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아빠가 메조미를 돌릴 거거든. 이렇게. 하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다 날아가면 아프긴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상황을 더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메조미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 회전 접시! 어때? 너무 빠르지? 무섭지? 빠른 거 없나요? 더 빠를 수 있는데요? 와, 진짜 재밌어 보인다. 너무 어지러워. 예, 쓰러지는 건 저였네요. 잠깐 나와봐. 엄마도 갑자기 손을 세게 넘는 김하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1인칭 시점에 해볼래? 그래도 못 까라면 까야죠. 자, 어? 뭐해? 회전이 나와봐, 뒤로. 어? 어, 다행히 움직이긴 하네요. 운행 5초 만에 고장 난 게 문제긴 하지만요. 와, 야 이거 휘었어. 뭘 휘어? 한번 휘었어. 이게 왜 진짜야? 아무튼 놀이기구가 망가진 관계로 다음 놀이기구는 다음 놀이기구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매주매 그 알지? 막 이렇게 막 안경 쓰고 두다다다당 다다당 타는 거. 그거 해줄게. 그 뒤 뭐에 앉힐까 고민하다가 이걸 앉혀서 할까? 대충 방금 사용한 회전 접시 의자를 채택했는데 이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어딨노? 어, 있다. 맨날 방송 밑에 있어. 이거 우리 집만 이런 거 아니죠? 시작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의자 가장자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손이 아려옵니다. 이게 자세 때문인가 싶어 몇 번이고 자세를 고쳐보지만 아무래도 자세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갈 준비야? 그렇다고 여기서 하차시키기도 애매하니 꼭 참고 운행해봅시다. 내려간다! 와, 드디어 쉬는 구간이 나왔네요. 아니네.
여기서부터는 더 들고 있으면 진짜 손가락 잘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의자는 내려놓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선 진짜 힘이 빠져 이만 끝내려고 했는데 딸내미가 최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 롤러코스터 떨어졌잖아요. 가오픈 기간이라 놀이기구에 결함이 많은 걸로 해두죠. 재밌었나요? 네, 엄청 짱. 그래도 만족했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 다음은 이거 볼까요? 총? 총, 맞습니다. 매조미가 빵빵 총을 쏴서 맞추면 경품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총이 있죠. 자, 어린이 여러분은 보호자와 꼭 함께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조준을 해서 저 조미주 친구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 맞췄다! 와~ 대박, 봤어? 못 봤어. 카메라로 찍혔으려나? 예, 잘 찍혔네요. 맞췄는데 따당 맞았어. 찍힌 거 보니 하나만 맞긴 했는데 2포인트. 뭐 심판이 봤다고 하니 두 개 맞춘 걸로 합시다. 아무튼 그 뒤로도 두 발을 더 맞춰서 4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예! 이제 매주미가 모은 포인트들을 탕진하게 해봅시다. 팝콘을 만들 수 있는 팝콘 기계. 그치. 우와. 팝콘 기계를 켜 30초간 예열해주고 준비해둔 팝콘을 입구에 투하. 밑에 컵을 대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우와. 팝콘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조금씩이 아니네요. 저 먼저 꺼주세요. 뭐든지 처음 사용할 땐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사용합시다. 자, 매점씨. 잠깐만요. 라고 말하며 지 입에 쏙 넣는 효녀 매조미. 그 뒤 남은 포인트들로 맛있는 간식들도 사 먹었습니다. 다음 거는 뭘까요?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실패하겠는데요? 이게 레이저 피하기 놀이기구인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들어가 안쪽에서 매조미를 찍어주려 합니다. 아유, 카메라만 설치하고 올게. 의도치 않은 미션 임파서블을 찍게 됐네요. 엉덩이 다 걸리고요? 벨트 조심, 벨트 걸렸다. 뜯어져요, 뜯어져요! 예, 멋지게 시범 보여주기 대실패입니다. 자, 아빠의 시범 보셨나요? 매종씨? 네. 시작하면은 오는 겁니다. 벽지 긁어버렸다. 어우. 집주인 아내한테 젖터지게 생겼네요. 들어가기 전에 각오 한마디. 뭔가 쉬웠고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시작! 오, 유연한데? 그 위로? 굉장한데? 자, 매종이 목숨 두 개 남았습니다. 지문이 자꾸 야, 이제 완전 진심인데? 우와, 탈출! 야, 잘했다. 이제 목숨 두 개 남았잖아. 이 자판기 카레맨을 구출하고 돌아가는 것까지가 임무입니다. 렛츠고! 다시 삿박 꽉 졸라매더니 이번엔 막힘없이 술술 전진하는 매종. 드디어 마지막 놀이기구 공포의 집을 체험시켜줄 차례입니다. 어때? 마음의 준비가 됐어? 됐어? 심호흡 한번 해주고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저 이거 반짝거린다. 한 번 더 써? 한번 들어가 봐.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 뭐가 써있다. 저기 랜턴 옆에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밑에 깔아놓은 게 미션 지도인데 텐트 안에 있는 랜턴을 처음 실내 낚시터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랜턴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써있는 것 같아. 어디로 가라고 써있어? 두 사람이 지도 해석에 열중하고 있는 그 순간 잡아먹을 거다! 내가 더 놀랐네.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랜턴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썼어? 물고기. 아, 낚시했던데? 잡아먹을 거다, 지금. 빨리 나가! 이쪽이 문인가? 진짜 스크림도 한 수 접을 만한 열연이었네요. 어떻게 된 일이지? 만세! 매주미가 아빠를 구해냈다! 만세! 뭐야 이게? 엄청 웃기구만. 근데 이용객 평가는 생각보다 냉정하네요. 10분 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놀이공원의 하이라이트!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용궁에서 살고 있는 거북이라고 합니다. 아니, 공주님, 여기서 이러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공주님의 옷도 준비해놨으니 얼른 입으세요. 저랑 같이 이 마을을 산책하는 겁니다. 엉금엉금.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네. 다음번에도 같이 놀까요? 네. 그러면은 놀이동산 친구들을 향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귀여워. 아빠 되기 참 힘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